예, 신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3년 만에 마디 지수인 2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출발한 오늘 코스피 지수. 현재는 2000선 초반에서 좁은 보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민아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장중 2004포인트까지 오르며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 지수. 12시 구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지수 상승은 외국인이 끌어주고 기관이 밀어주는 양상인데요.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6포인트 상승한 200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딱 2000포인트를 찍으며 장 출발했습니다. 이후 강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 2004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오늘장 2000포인트 안착에 주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관도 소폭 매수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증권과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개인만이 매도로 대응하면서 40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로 나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둔화된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1.5포인트 오른 51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515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시초가 부근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쉽게 되다 보니까 중소형주는 부진한 모습인데요. 코스닥 역시 보합권 내에서 상승폭을 키우지 못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개인이 매수로 돌아오면서 40억 원 소폭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12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1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1140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4원 80전 하락한 1141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141원에 출발한 환율 역시 시초가 부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 약세와 코스피 지수 강한 상승세로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1140원대 초반에 움직이면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잇따른 수주 소식에 일제히 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SS 조선해양이 6%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한 달 만에 40만 원을 회복하면서 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52주 신고가 갈아치우면서 3.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주 강세 SS 그룹주 역시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SS가 7%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SS 조선해양이 6% 이상 오르고 있고요. SS 메탈과 SS 엔진 5%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녹색 성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스마트 그리드가 오늘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옴니 시스템과 일진전기가 3%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PS도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권을 움직이면서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2000포인트를 넘기며 신바람이 나고 있지만 우리 금융은 오늘 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무산 위기 쳐가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4.2% 이상 급락하면서 14,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 민영화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하나금융지주에 이어서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 오늘장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2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 2부 시간을 도와주실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밸류25의 신기원 연구원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종목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좀 상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들어와 있는데요.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오늘 증권주는 예상 밖으로 강한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을 매수하신 분의 매수 단가가 76,500원이시고요. 6032님께서 보내셨고 비중은 한 1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이 좀 있으시네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네. 증권주는 최근에 조금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예.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그 명성은 조금은 이제 찾기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미래에셋 증권은 뭐 리테일의 그런 강한 그 증권사가 아니고 역시나 이 펀드 열풍과 함께 상당히 그 큰 폭의 성장을 이룬 그
증권사인데 사실 요즘에 그 펀드 열풍이 상당히 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뭐 거의 레버 카운트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지금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이 순간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펀드 환매에 대한 그런 욕구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펀드 열풍의 식은 이 미래에셋 증권은 주가에 조금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미래에셋이 조금은 점유율의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그렇게 큰 폭의 그 아무래도 퇴직연금이라는 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뭐 큰 폭의 단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조금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7만 원대 거의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손실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손절 타이밍을 좀 놓쳤지만은 다시 한번 증권주가 동방 상승할 때 미래에셋 증권도 다시 한번 따라서 상승을 할 때에는 조금은 어느 정도 분할 매도로서 약간의 이제 손절을 조금은 계속적으로 하시고 현금화를 시키신 다음에 증권주 중에서도 이제 레버 카운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고객들이 많이 유치가 되는 그런 증권주 쪽으로 다시 한번 또 눈을 돌리셔갖고 조금은 더 그런 시장 흐름과 맞는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살펴볼까요?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한 12% 정도가 되죠. 삼성전자가 장중에 93만 7천 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고 현재는 강보합권 어제보다 0.3% 정도 올라와 있는 가격입니다. 코스피 2000 돌파에는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삼성전자를 사신 분의 가격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50만 원대거든요. 58만 4천 원에 20% 갖고 계신 분 8388님이신데요. 축하를 드립니다. 좋으시겠어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자 드리겠습니다. 신견영 의원님. 네. 삼성전자는 뭐 100만 원 넘겠다라고 분석하는 기사들은 워낙에 많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뭐 50만 원 사셨다면은 뭐 장기 가치 투자자로서의 그러한 그 당연한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내년에는 더욱더 이제 삼성전자가 물론 뭐 이제 가격대가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그런 가격이지만은 뭐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성은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태블릿 PC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여러 뭐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것보다 지금 현재 점유율에서 지금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글로벌 업체와도 경쟁에서 절대 뒤지지가 않고 앞서 나가는 그러한 기업으로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그런 태블릿 PC 뭐 그리고 다른 뭐 TV라든가 이런 산업에서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고 사실 우리나라 전자회사의 가장 그 이제 큰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 업체들은 지금 하향세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 뭐 10년 전에 그러한 위상은 사라진 지 오래고 그러한 위상을 다시 한번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끌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50만 원대 사셔 갖고 거의 뭐 두 배 가까운 수익을 내시고 있지만은 매도 이런, 시점이 알고 네. 싶다고 팔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홀딩해도 네. 괜찮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지금 어느 정도는 홀딩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한 9만 한 8천 원 정도 98만 원이죠. 네. 예. 그 98만 원 이 100만 원 선이 조금은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쯤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셔 갖고 와,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약간의 그런 성장성도 있지만은 뭐 그런 기업의 이제 승계라든가 이런 이슈로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만 원 정도에서는 조금 분할매도 하셔 갖고 100만 원 이상 넘어 하셨을 때는 거의 다 정리를 좀 하시고 한 두 배 정도의 수익을 챙기셔갖고 나오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루하루 등락에 흔들리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해보자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항공주가 나란히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 한꺼번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 매수하신 분 5299님이시고요. 11월 5일에 사셨다고 합니다. 9,650원에 사셨으니까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100% 비중이라고 하셨고요. 향후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알고 싶습니다 하셨고 또 대한항공 사신 분도 계세요. 대한항공을 사신 분은 3404님이신데 매수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7만 1,500원에 40% 가지고 있다고요.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두 개 좀 한꺼번에 좀 봐주세요. 네. 먼저 네. 아시아나 이제 항공 말씀을 드릴 텐데 뭐 항공주에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적으로는 조금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제 경기 회복세가 지금 진행이 되었고 그런 소비 심리라든가 그런 해외 여행에 대한 그런 수요층도 지금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그 이제 해외 여행을 지금 많이 가시지만은 또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도 지금 많이들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되게 이제 메리트가 있는 그런 항공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그 여행객들의 증가로 인해 갖고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좀 여객선에 대해서 그 좀 비중이 좀 높은 그런 항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수익 구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쯤에서는 조금은 정리하셔갖고 수익을 좀 단기화하셔갖고 좀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2,000원이시겠죠 목표가? 네, 12,000원입니다. 예, 12,000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을 말씀드리면 조금은 아시아나항공하고 다릅니다. 사실 뭐 여객선이라든가 이런 거 똑같지만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 그 이제 운송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그 항공사입니다. 예. 그만큼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물자 운반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항공으로 움직이는 거는 배로 움직이는 건 상당히 좀 큰 그러한 그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움직이는 건데 항공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제 비교적 뭐 소형이라든가 전자 이런 걸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자 산업이 계속적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한다면은 당연히 대한항공의 그런 실적도 기대가 되는 만큼 지금 대한항공을 사신 분들은 약간 손실 구간이시잖아요. 예. 뭐 지금의 매도보다는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 회복세에 따라 갖고 대한항공의 주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써 홀딩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심기현 연구원님의 항공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긍정적인 예, 모습입니다. 확인하셨죠? 다음번에도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실리콘웍스라는 종목이고요. 실리콘웍스를 매수하신 분은 2394님이십니다. 34,600원의 매수 단가가 형성이 됐고요. 15%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 종목도 함께 좀 봐주세요. 네, 역시 뭐 이거는 반도체 관련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조금 바닥권에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뭐 주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바닥권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대체 상승의 모습은 조금 아직은 못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내년도 그 반도체 업황이 지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조금은 좀 걱정스러운 게 그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순이익률이 조금씩은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순이익률을 좀 잘 체크를 하셔갖고 내년도 2011년도는 이러한 그 이익률을 얼마나 더 극대화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셔갖고 이 실리콘웍스를 좀 매매를 하시는데 판단 기준을 좀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의 그런 매도보다는 역시나 한 36,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36,000원 선까지 바라보시고 매매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을 살펴드릴게요. 현대중공업이 오늘 5% 급등하면서 40만 2,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현대중공업을 매수하신 분의 매수 단가는 38만 7,500원이시고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오 7호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아보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씀이세요. 신기현 연구원님. 네. 컨테이너 선을 수주했다는 소식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 함께 오르면서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한꺼번에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예, 맞습니다. 역시 뭐 지수가 2,000포인트, 물론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대형주가 많이 움직여서 간 점도 있지만은 예. 어느 정도는 이제 경기 회복했다는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이제는 눈에 보인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뭐 그만큼 수주량이라든가 그런 게 증가가 될 것이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국내 1위의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경쟁력에서도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조금은 더 강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인 목표가는 우선은 한 42만 원 정도 제시하셔갖고 지금보다는 이 종목이 워낙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뭐 너무나 극대화된 그런 수익률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지금에서 한 5%에서 많게는 10%까지 그렇게 바라보는 은행 이자율을 넘어서는 그러한 수익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5%에서 10% 바라보고 좀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문의하신 분은 부산 아저씨 저희 증시전략센터 패밀리시죠. 예, 앞으로도 궁금하신 점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대원전선 우선주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살펴드리겠습니다. 대원전선 우선주를 1995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다고 3763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네. 뭐 조금은 뭐 걱정스럽지만 그나마 뭐 다행인 거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왜 우선주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선주는 그런 기업의 펀더멘탈로 이제 움직이는 것보다는 약간의 이제 시세로서 좀 움직이는 그런 그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0%의 비중 물론 뭐 금액이 크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비중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불안하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비중 축소를 손절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우선주 같은 게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하시지 마시고 조금은 그 안정화된 기업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안정화된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라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도 비중이 적으셔서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말씀하신 방향, 제시해주신 방향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전기술 봐드릴게요. 2478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한전기술을 예, 12만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20% 갖고 있는데 중장기 부탁 알고 싶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알고 싶다고 문자에 남기셨어요. 예. 예.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은 종목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큰 폭의 그 단기간에 시세를 줄 수는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해외에서 여러 가지 원전이라든가 이런 게 체결이 되고 또 거기에 실적이 과시화가 된다면은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존재를 하니까요. 내년 상반기까지 바라보시면서 그런 해외에서 어떻게 이 기업이 그 원전 수출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는지 판단을 하시고 그러한 그 진행 상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판단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시면은 충분히 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시 한번 그 큰 폭의 시세를 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기현 연구님, 네. 이번에는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STX 엔진을 사고 싶다라는 말씀이십니다. 0816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사고 싶은데 얼마에 사보면 괜찮겠습니까? 오늘장 5%, 6%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이 시기가 매수의 타이밍일지 궁금하네요. 네, 뭐 예. 차트상으로는 충분히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 오늘 이제 좀 5%가 좀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단기적인 접근은 조금은 부담이 조금은 있을 수가 있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유효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조선업이라든가 다른 업황 자체 이 기업의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계열사들도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비중은 전체 비중을 한 20%를 잡아 보시고 그 20%에서 이제 약 한 10%씩 조금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뭐 오늘 내일 이렇게 하루씩을 잡아도 되시고요. 이틀, 3일 이렇게 자신만의 기준으로서 분할 매수의 그런 기준을 정하시고 매수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소폭이라도 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의 신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꿈의 2000시대를 열었습니다. 예, 어제보다 6포인트 상승한 2003포인트, 장중 흐름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장중 2004포인트까지 올라서게 됐습니다. 기관이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2400억 원 주식을 사담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는 5000 계약 가까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현재 2천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가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수 상승은 약간 눌리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14선인데요. 어제보다 1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 주체는 예,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팔고 있는데요. 137억 원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5% 내외로 유지했습니다. 또 재정을 통해 55만 5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증가 속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구조 개선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합니다.
자본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은행 선물한 포지션 한도 역시 조정됩니다. 거시경제 건전성을 담보하는 부담금 형태로 은행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소비 증가율은 4% 초중반대, 취업자 증가폭은 28만 명, 경상수지 흑자는 16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에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납세자는 세무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내년도 업무 보고에서 세무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조사 대상 산정 시 법인 대표, 최대주주 등의 개인 재산세 탈루 혐의까지 분석해 통합 선정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기 세무조사에서 탈루 혐의가 상당하면 금융조사와 거래처, 관련 기업 동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국세청은 사업 편의를 위해 세금을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해 납세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되 사후 검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해 시중을 떠도는 단기 부동자금이 55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수시 입출금식 예금과 요구불 예금, 현금통화 머니마켓 펀드, 양도성 예금증서 등 단기 부동자금 규모가 10월 말 현재 556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여기에 현재 은행권에 묶여있는 50조 원 규모의 정기 예금 만기가 내년 1분기까지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시중은행들은 그러나 자금이 넘쳐나면서 이번엔 만기예금의 재유치를 위해 고금리를 얹은 특판예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땅한 대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의 부동화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내년 2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무회의에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관련 안건만 처리하기로 하면서 일단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주 당정협의 등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황의돈 육군참모총장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의 책임을 지고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황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합참의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상담 신청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선물 타가실 두 분을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대한항공 보내주신 3404님이신데 마음고생이 많다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법칙 책 선물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다음번에는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한전기술 문의하신 2478님이십니다. 지금 손해구간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들어봤고요.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하시면서 앞으로의 방향, 제시된 흐름들 잘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코스닥은 514포인트 선인데요. 끝까지 시장 흐름 놓치지 말고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